다음 소식입니다. 노후 걱정에 주택연금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?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 새 상품을 오늘 내놨습니다. 가입자가 사망을 해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가 된다고 하는데요.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기자. 네, 김성훈입니다. 이거 구체적으로 기존 상품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? 네, 새로 출시된 건 신탁 방식 주택연금인데요.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특징은 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기존의 저당권 방식 상품은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선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요.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다시 말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소유권 이전에 반대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. 이번 상품은 자동 승계가 되는 만큼 이런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특성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 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권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. 그렇군요. 뭐 더불어서 다가구 주택을 가진 분들도 연금 가입이 쉬워졌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전월세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향후 주택 매각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회수 문제가 있어 가입이 막혔습니다. 하지만 신탁 방식 상품에서는 공사에 임대차 보증금을 맡기는 식으로 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월세는 받고 맡긴 보증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